천명상 MBSR 잠시 입가에 미소 짓고 숨 들이쉬고 내쉽니다. 이제 산 명상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장 편안하고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자세로 앉아 보십시오. 허리와 가슴은 펴고 다리가 꼬이지 않도록 하며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조정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호흡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위엄 있는 자세로 앉아서 가장 인상적인 산을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여러분이 실제로 본 산이던 상상 속의 산이던 마음 속에서 생생하게 느끼면서 천천히 그 산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산 전체의 윤곽과 하늘 높이 우뚝 서 있는 봉우리, 지구 속 깊숙이 뿌리 박은 장대한 저변, 부드러운 산허리,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확고하게 서 있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정상에는 눈이 쌓여 있고 산 밑에는 나무들이 가득 차 있고 정상 하나가 우뚝 솟아 있거나 여러 개의 봉우리가 모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양이 어떠하든 이대로 앉아 이 산의 영상과 함께 숨을 쉬어 보십시오. 산을 관찰하고 그 특징을 주목하다가 준비가 되면 산을 여러분 몸속으로 가져와서 마음속에서 몸과 산이 하나가 되게 해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앉아 산의 장대함과 고요함을 충분히 느껴 보십시오. 이 자리에서 뿌리를 굳건히 내린 채 여러분은 그 산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는 높이 솟아 있는 산 정상이 되어 사방의 경치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어깨와 팔은 산 허리가 되고 하체는 굳건한 산의 저변처럼 여러분의 방석이나 의자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흡을 내쉬고 들이쉬면서 여러분은 점점 숨쉬는 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생각을 넘어서서 여러분 자신이 되면 튼튼한 뿌리를 내린 채 확고부동한 존재가 됩니다. 여기 이렇게 앉아서 하늘을 가로지르는 태양에 의해 빛과 그림자 색조가 순간순간 변하는 것을 알아차려 봅니다. 밤이 낮이 되고 낮이 밤이 되고 하늘 가득한 별들, 달, 그리고 태양이 하늘을 지나갈 때 산은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순간순간 끝없이 일어나는 변화를 경험하면서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변해도 산의 고요함은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새소리, 벌레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가을에는 온 산이 단풍으로 물들고 겨울에는 향량한 바람만이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산 위를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산에 와서 정말 아름다운 산이구나 하고 감탄하거나 구름이 너무 끼어 있거나 비가 오거나 안개가 자욱하거나 어둡기 때문에 산을 구경하기에는 좋지 않은 날씨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항상 본성대로 존재하는 산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름이 오고 가고 관광객들이 북적거려도 산의 아름다움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사람들이 보던 보이지 않던 날씨 때문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햇볕이 나던 구름이 끼던 덥던 춥던 밤이던 낮이던 산은 이렇게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합니다. 엄청난 폭풍이 오고 눈보라가 퍼붓고 혹독한 바람이 불어와도 산은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봄이 되어 색깔을 머금은 나무에서 새들이 지저귀고 산 등성이마다 꽃들이 만발하고 산 기슭에 얼어붙었던 시냇물이 녹아 흐르는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산은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던 자신의 본성대로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명상 속에서 우리는 산의 의젓함과 평온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명상 연습을 통해 끊임없이 변하는 몸과 마음의 특성과 바깥 세상의 특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밝음과 어둠, 자랑스러움과 두려움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양한 삶의 고난과 폭풍을 경험하면서 어둠과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면서 기쁨과 고향감도 느끼게 됩니다. 명상 수련 속에서 산이 됨으로써 우리는 산의 장점과 연결되고 그 장점들도 수용할 수 있으며 산의 정기를 받아 우리 삶을 안정된 토대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산에서의 날씨 변화와 아주 흡사하다는 것, 생각과 감정, 정서적 폭풍과 해이들이 산 날씨와 같다는 것을 아는 것은 유익한 경험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 모든 것들의 가장 큰 특성은 비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날씨는 무시하거나 부정되어서는 안 되며 경험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하며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하며 더 큰 침묵과 고요한 지혜 속에서 알아차림으로 수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삶의 지혜와 평정심을 닮아가는 산 명상을 계속하여 보십시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